그러게. 어머, 쟤도 못 야, 뭘 봐. 그랬잖아. 쟤들은 만난 지 얼마나 됐길래 저렇게 뽀뽀까지 할까? 좋으면 됐지, 만난 지 얼마나 됐느냐가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여자가 입술을 빨리 줘버리면 남자애들이 쉽게 생각한다니까. 뺄 때까지 빼세요. 야, 그럼 언제까지 빼다가 허락해야 되는 건데? 야, 뭐하러 그런 걸 재고 따져, 골치 아프게. 넌 머리를 장식으로 얹고 다니냐?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핫쭈, 너 세 번 쳤어? 너 나 잘해. 어쭈, 한 번 다 쳤어? 야, 너 감정 섞였다 이제. 어? 아! 여자는 남자와 얼마나 만난 뒤에 키스를 허락해 하는 걸까? 아니, 숙제한 게 이것뿐이었나? 아니요, 여기 밑에 더 있는데요. 아니야, 됐어. 내가 꺼낼게, 이리 봐. 저, 김국진 선생님 계세요? 아, 예. 아, 여기 나오셨네요. 선생님, 음? 손님 오셨어요. 국진아. 이야, 얘 누구야, 야. 야, 최진영. 오랜만이다. 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야, 여전하네. 어디 갔는데, 뭐. 야. 진영아. 윤성아. 아, 이걸 다 써야 돼. 건배. 야, 정말 오랜만이다. 야,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강의 나가기로 한 거야? 무슨 과목을 맡았는데? 중국에서 주로 항암 치료를 연구했거든. 강계내과에서 강의하게 될 거야. 이야, 야, 부럽다, 야. 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거긴 왜? 왜 이러니? 국진아. 왜? 인생에 애인 있냐고? 응? 있지? 라고 말하면 이런 표정 나올 줄 알았다. 애인 없다. 저 국진아, 저 그럼. 아, 인생이랑 얘기하긴 아직 빠져달라고? 그래. 얘기 끝나면 연락해. 나 시기 저거. 아, 저. 아, 저 어디 가? 어, 저 선약이 있었대. 우리도 좀 나갈까? 너랑 꼭 가보고 싶은데. 어디? 여기 기억나니? 어. 아,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 앉자, 어? 어, 그래. 어. 나 너랑 헤어지고 네 생각 많이 했어. 사실은 오늘도 국진이는 핑계고 너 보러 간 거였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 다시 만나자고 했어? 아니, 생각 좀 해본다고 했지. 아, 얘가 얘가 너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냐? 야, 근데 니네 그때 죽고 못 살더니 도대체 왜 헤어진 거야? 좀 창피한 얘긴데. 아, 실은 스킨십 때문이었어. 어? 어머 어머, 이거 얌전한 거야. 얘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대더니. 야, 너 그런 재밌는 얘기를 왜 여태 안 했어? 그러니까, 야. 어떻게 된 건데? 빨리 얘기 좀 해봐. 야, 뭐야,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뭐야? 자, 조지정을 얘기해봐. 니들도 알다시피 나 쑥맥이잖아. 정식으로 연애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남자 손 잡아본 것도. 근데 그 다음에 은근슬쩍 어깨 팔을 두르더라. 거기까지도 허락했지. 근데 그 다음은
글쎄, 아 어여께도 대뜸 키스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어? 이제 끝이야 끝. 아 이거 왜 그래? 어? 아 잘못했어 그러지 마. 싫어, 어? 싫어. 아 내가 미안해. 대판 싸웠지. 그러다 하도 싹싹 어? 잘못했어. 만났어. 울지 마. 다신 그러지 마. 알았지? 내 꿈은 결혼식장에서 첫 키스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근데 아니, 너 나랑 결혼할 거잖아. 어차피 할 거 왜 미뤄? 나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너만 보면 미치겠단 말이야. 윤성아.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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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해서 헤어진 거야. 환장해. 너는 순진한 거니? 바보 같은 거니? 아, 그것도 벌써 7년 전 일이야. 야, 지금처럼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 윤성아, 응? 7년 전이 아니라 700년 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키스했어. 어? 호동왕자랑 낭낭공주도 그랬고, 마당새하고 마님도 다 했단다. 야, 설마 아직도 결혼식장에서 속기싸겠다는 그런 어이없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 왜? 그게 어때서? 그럼 너 아직도? 아, 환장해. 야, 너 안 되겠다. 너 더 말할 것도 없어. 너 지금 당장 전해. 당장 빨리. 눌러. 야, 정말이야? 아, 여태 키스를 한 번 못 해봤다는 거야 지금? 야, 그거 진짜 순진하다. 어? 아, 윤성이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그 키스 공포증이 생겼나 봐. 또 맞고 체일까 봐. 야, 자, 아니, 잠깐만. 내 이럴 게 아니라 전화 한 통이 돼. 여보세요? 그 문화재관리국이죠? 여기저기 천연기념물 하나가 돌아다니는데요? 정말 놀리는 거야? 저기요, 한 명이 아니라 둘이거든요. 그 옆에 친구도 있어요, 친구도. 야, 뭐야 그럼? 너 굳이 아이고. 너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야야야. 야, 참, 윤수이 뭐래? 다시 만나지? 아니, 생각을 해보고 전화를 해준다고는 했는데 실은 나도 좀 겁시나. 또 실수해서 차이면 어쩌나 싶어서. 여보세요? 나야, 윤성이. 윤성이니? 저기 생각해봤는데 우리 다시 만나세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세요! 다시 연락할게. 뭐야 뭐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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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야, 잠깐만. 그러면 지금부터가 문제네. 너 알잖아. 윤성이 걔 깐깐한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니까. 그러게. 그때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면은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앙탈 부리지 말고 이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 어? 이번엔 네가 적극적으로 나가주라 이 말이야. 그래. 야, 너도 화끈하게 네 나이에 맞는 연애 좀 해봐라. 29살 되도록 키스 한 번 못 해봤다는 게 말이나 되냐? 여기 좀 앉을까? 어, 그래. 참 쑥스럽다, 그치? 야, 참 세월 빠르다. 7년이나 지났는데 바로 엊그제 일 같아. 야, 요즘 공해가 참 심각한 것 같아. 봄에 중국에서 황사가 부르면 그땐 정말 심각해. 이러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큰일인데. 그러게. 춥지? 진짜 춥지?
그러게. 우리 어디 따뜻한 데로 갈까? 그래. 야, 쟤네들 키스했을까? 했겠지. 아니, 나 형이 썼는데. 아무 쓸 것 같단 말이야. 어? 니들 다 있었네? 야, 너 이렇게 벌써 왔어? 너 키스 안 했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신다. 저 화장실에. 야, 정말 못 살아. 디디테베 씨. 너 했어? 키스했어? 아니. 이럴 숨매. 너 근데 집에 왜 들어온 거야? 추워서. 저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두 분이 방에 들어가셔서 오손도손 얘기 좀 나누시지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기 있죠 뭐. 아니에요. 저희는 텔레비전 좀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럼 좋은 시간들 되세요. 어? 야, 너도 항암 치료에 관심이 있었구나. 그럼 한방에서 암만 정복할 수 있다면 우리 한의학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잖아. 중국에서도 요즘에 그 항암 치료가 한참 연구 중인데 그 치병필구원이라는 변증론체의 기본 원칙은 다 같더라고. 맞아. 모든 병은 기가 허해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나는 주로 이 위암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백화사설초, 반지련, 반변염 등 사례도 있었어. 그래? 야, 그럼 위암 말고 다른 거. 밤늦게 실례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 유방암에 대해서 내일 또 얘기하자. 그래.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나오지 마. 야, 뭐? 유방암? 이거 잘한다, 잘해. 그렇게밖에 못하니 도대체 어떻게 그래,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암, 위암, 자궁암, 체장암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만 하고 왔다고? 괜히 잘못했다가 옛날처럼 실수하게 될까봐. 에헤이, 아이, 그건 아니죠. 이 여자들은 또 은근히 기다리는 심리가 있다고. 아, 어느 정도는 시도해줬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이게요, 내가 아무나 가르쳐준 게 아닌데 국진이 친구시라니까 가르쳐드릴게요. 뭘요? 필살기 키스 전략. 이거 걸리면 제대로 녹아. 어? 국진이 너 잘 들어, 자식아. 이게 야, 상명이 자식 속상 같겠네. 어? 뭐? 내가? 그래. 야, 이거 되게 귀엽네. 이거 봐봐. 야, 이렇게 물 제대로 감을 때 키스 쑥 들어가줘요. 상황 바로 종료야. 야, 이거 내가 아무한테나 안 그렇게 주는 건데. 이거 성공하면 제대로 술 한잔 사요, 진영 씨. 아, 그럼요. 썩었어. 근데 넌 도대체 왜 키스를 피하는 거니? 나도 모르겠어.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야, 딱 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들어. 야, 그거 키스 공포증이다. 응? 야, 언니가 다 깔끔하게 해결해 줄 테니까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봐. 자, 키스를 한다. 뭐가 문제? 뭐가 걱정돼? 1번은 야, 키스하고 나면 상대방이 날 예쁜 여자로 볼까 봐. 야, 니네 지금 만난 지 7년도 넘었어. 그런데 지금 당장 달려가서 키스해도 하나도 안 예뻐 보여. 됐어? 자, 또 다음. 두 번째는 입에서 구취가 날까 봐. 야, 구취의 원인은 소화가 안 좋거나 간별 신부전증, 간질환, 뭐 당뇨병 등 있는데 나도 소화 기관이 안 좋잖냐. 알았고. 자,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입에 탁 넣고 어부락부락부락 하고 탁 뱉어내잖아. 그러면 1초 만에
입 안에서 치약 냄새가 팍팍 나. 어? 뱉지? 뱉지? 자, 또. 다음. 세 번째는 야, 키스할 때 이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차렷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니면 영화처럼 이렇게 등을 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만세를 할 수도 없잖냐. 안 그냥? 그거는 이 언니가 가르쳐줄게. 그래, 시범 좀 보여라. 키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해서. 그래. 자, 잘 봐. 알았어. 팔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우야, 아프. 야, 이제 그만해. 너 바보야? 쑥맥이야. 아니, 이게 뭐야? 키스가 건강에 좋다? 어? 그래? 야, 빨리 읽어봐! 읽어봐. 뭐래. 가만. 키스를 하는 순간 심장이 뛰고 맥박이 두 배로 빨라지며 몸에서 음식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백혈구 활동이 활성화돼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야, 그거 진짜 대단하다. 야, 정말 대단하네. 야, 그 키스 얼마나 좋은 건데. 그지, 그죠? 어? 어디 봐요. 어디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너는 왜 이래? 나 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언니, 언니도 빨리 연애해서 키스해라. 다이어트 된대잖아. 아유,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같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입박지 그 할까 못 되는구만요. 아니, 닐키로 찌우려면은 강냉이 죽을 얼마나 품고해야 되는데, 세상에. 야, 키스 그거 한 방에 말짱 도루묵 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입박치기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만요.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키스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럼, 아유, 너 안 해본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지. 그 감미로우면서도 짜릿하고 황홀하고 행복한 것냥. 걸렸구나. 우리 어디 다른 데로 갈까? 아니야. 여기 좋은데 뭘. 야, 너 속상 카풀 있구나. 나? 속상 카풀 없는데? 봐봐. 진영아. 어? 진영아. 고맙다. 보다 좋을 순 없다. 너무 좋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또 그래?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다야? 어? 야, 키스한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또 그래? 윤성아, 우린 성인이야.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라니까. 윤성아. 우리 이제 끝내. 끝내. 윤성아. 어쩜 그럴 수가 있니? 7년 만에 키스를 허락했는데 도대체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깨져? 아유, 야, 암튼 남자들이 문제야. 여자들은 키스하면 그냥 이렇게 안아주길 바라는데 남자들은 키스하면서 꼭 눕히려고 그러잖아. 너무
그렇게 쉽게 보이니? 에이그, 응? 그 사람이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 널 사랑하니까 그랬겠지. 아, 됐어. 이제 끝이야, 끝. 울지마, 울지마. 여자들은 도대체 사랑하는 남자에게 어디까지 허락하는 걸까? 여자들은 키스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자들은 키스부터라고 생각하는 건지.